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넷에서 AI 저작권에 대해서 이게 파트 3입니다. 세 번째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게 인간에게 저작권 주는 것이 1년에, 그죠? 400조, 뭐, 500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 예산만큼 떨어지는데, 이제 인간의 저작물보다 모든 저작물의 95%가 AI가 저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AI 저작하는 권리에 대해서 저작권 안 줘요.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제일 먼저 중국에서 AI 저작권을 지금 주겠다. 특허보다 AI 저작권을 인정하겠다.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 그 중국에,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거기서 이미 막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따라가야 돼요. AI 저작권, 중국 AI 저작권 금액은 얼마가 되고 등록 절차는 어떻고, AI 저작권 등록은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창작한 문학 작품이라든가 음악이 지금 그죠 제일 그 저작권이 많아요. 그리고 영상 작품,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저작권 협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China Copyright Association에서 저작권 협회에서 AI에게도 저작권을 주는 거예요. AI 저작권. 중국의 AI 저작권 현황. 현재 중국에서는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알 수 없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그죠? AI 저작권을 등록하려면은 등록 대상이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창작한 문학작품, 음악작품, 영상, 영화작품, 디자인작품 이런 것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중국의 저작권협회에서 받고 있고요. 등록 비용이요, 일반적으로 뭐 15,000원, 45,000원, 50,000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허보다는 훨씬 더 싸요. 그래서 AI 저작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청서 써야 되고요. 작품의 원본도 제출해야 되고요. 등록 비용은 50,000원 정도. 심사 만약에 이렇게 등록을 할 때 5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는다 할 때 등록청에다가, 그죠, 50,000원, 100,000원 중에서 뭐 5,000원씩 떨어뜨려요. 5,000원씩 떨어뜨려도 전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 인구가 5,000 곱하기, 그죠, 50억 명이라고 한다면 뭐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AI 저작권 부여 주체 논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저작권을 누가 줘야 되는지, 어떻게 했을 때 그저 줘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논의가 있어요. 그러나 우선에는 AI 개발자, AI 소유자, 뭐 또 약간의 돈은 공공재 공짜로 그죠 이렇게 풀자 이렇게 얘기해요. AI 개발자하고 AI 소유자는 AI에 투자한 회사죠. 회사 AI 개발자가 AI 저작권을 소유해야 하는 주장이고, 그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소유할 자격이 있다. AI 소유자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AI 소유자가 가져가야 된다. 뭐 AI 개발자, 소유자, 그 다음에 무료 공짜로 공공재에서 33 이렇게 나누면 되죠. 예. AI 저작권 수요, 향후에, 그죠? 어떤 쪽에 AI 저작권이 수요가, 중국에서는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저작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죠? 너무너무 많이, 그죠? 하고 있어요. 주로 어디에 AI 저작권이 활용되는가? 게임이요, 게임. 게임을 가지고 특허를 받기는 힘들어요, 그죠? 무슨 뭐, 기기, 기구, 상품, 제품일 때는 특허를 받는데, AI 저작권을 받으려면 게임, 그 다음에 음악을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미디어 제작한 기사, 뉴스 기사, 영상 뭐 이런 거 콘텐츠 이런 것도 저작권이고, 광고, 특히 광고 문안, 그죠? 광고 이미지, 광고 영상 이런 것들의 특허를, 그죠? 받을 수가 없고 저작권을 받아야 됩니다. 디자인, AI가 디자인 제품, 패션, 건축물 이런 건 특허들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죠? 예, AI 저작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AI 저작권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미 정책 지원도 하고 AI 기술 발전도 하고 AI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AI 저작권 관련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거 다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AI 저작권에서 중국은 AI 저작권을 인정하고요. 저작권협회에서 이미 등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년 후는 4천조에서 4경원까지 갈 수 있는 큰 거다. 중국 이외에 그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중국의 AI 저작권은 이미 중국은 AI 저작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2022년 1월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정을 한 거죠. 2022년에 벌써 2년 전에 인정을 했어요. 중국 AI 저작권 등록 절차, 등록 대상,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창작한 이런 문학 작품, 음악 작품, 영상 작품, 디자인 작품 등을, 그죠? 이거 사람이 창조 못하죠. 사람이 그 그림을 1초 만에 그렇게 수십 개, 수만 개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공지능이 그려낸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그려낸 그림, 영상, 음악, 그죠? 작곡도 하죠. 글도 써요. 이제 소설도 써요. 인글. 그런 거를 그 이미 저작권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등록 기간은 중국 저작권협회이고요. 등록 비용이 자 보시면 이제 5만 원 정도, 그죠? 4만 5천은 조금 올라가지고 지금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한다 그럽니다. 등록 절차가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의 AI 저작권 현황. 현재 미국 저작권법은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원 판결에서 저작권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은 등록 대상이 인간 저작자와 공동으로 창작했거나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창작한 이런 작품을 AI 저작권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고요. 미국의 저작권청이라고 US Copyright Office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등록 비용이, 그죠? 55달러 정도, 50달러, 5만원. 주로 뭐 5만원, 10만, 5만원에서 10만원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나라마다. 유럽은 조금 더 비싸고. 등록 절차는 온라인으로 하거나 복사본 만들고 등록 비용, 그죠? 5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를 낼 때 우리가 등록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 등록 비용, 등록 비용에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면 미국 저작권에 55불, 그죠? 55불이 가고 우리 이 사이트에 그리고 1불씩 또는 10불씩 뭐 5불씩 떨어뜨려요. 그래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엄청나다 돈이, 그죠? 유럽의 AI 저작권 현황. 유럽연합은 AI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법규를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EU 저작권법은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3년 6월에 발표된 EU 인공지능법안은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지적 보호 기준만 제시했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여기 비교 분석이 있는데 이걸 잘 보면요. 자, 저작권 보호를 해주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명확히 규정을 해버렸어요. 저작권 보호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고요. 유럽도 논의 진행 중이다. 중국은 중국 저작권협회에다가 등록하고요. 미국은 미국의 저작권청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 EU도 각 국가의 저작권기관에 등록합니다. 등록 비용은요. 이게 아까 5만원 정도 했죠. 그죠? 이거는 55달러면 한 7만원 됩니다. 지금. 네, 이 정도. EU는 조금 더 비싸고요. 등록 절차는 온라인. 뭐 대부분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그죠?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중국은 하고 있고요.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금 전부 논쟁은 하고 있어요.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AI 저작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AI 저작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AI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AI 저작권이 뭔지도 몰라요. AI 저작권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뭔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나 저희는 그 구현설 장관, 저 투피살리바 벵골체리 이미 IACAI 국제 저작권, AI 저작권 협회를 한국에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작권 설립을 제가 했고요. 지금 현재 IACAI 저작권 협회장은 박영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투피사리바 벵고르첼이 이제 등록을 해서 UN에도 등록하고 IEEE, IEEE에도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기관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저작권의 나라, 대한민국, 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학자니까 미래에 어디에 돈이 있는지, 엄청난 돈이 어디에 있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AI 저작권에 관해서 3편입니다. 파트 3 했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박영숙의 미래 TV와 AI 마인드봇 두개 채널을 찾아가지고 꽁꽁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